아니 잘 보여? 선글라스 끼고 먹을 거야? 시작!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디디 패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하기. 어머, 대답했어. 이름이 뭐예요? 멜디. 어머, 그냥 제가 그냥 할 수 있나고 이름이 뭐예요 했는데 하이드라고 대답을 했어. 이거 먹을 거예요? 대학원. 간식 먹을 거예요? 네. 아, 이제 대학을 하기 시작했네, 진짜. 어머, 깜짝 놀랐어. 멜디 몇 살? 네 살. 아, 네 살이야? 하이디 몇 살? 한 살. 한 살. 하이디는 한 살, 멜로디는 네 살이에요. 그래서 한 살 반 정도 됐고, 이제 멜로디는 네 살 정도 됐는데,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오늘 소개를 간단히 했고요. 오늘도 아빠가 일을 하러 갔어요. 저희 남편이 이제 주말에 일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격주로 주말에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멜로디가 두 살? 한 살? 좀 한 살 반 정도부터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유튜브를. 그래서 I want to make a doctor when I go doctor. 아, 닥터 될 거야? 커서 의사가 된대요, 갑자기. 그래서 되게 이제 유튜브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키면 자기가 스스로 막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귀여워요. 유튜브 될 거야? Where's my camera? 지금 제가 핸드폰을 찍고 있거든요. Okay. 네, 자기 핸드폰 챙겨와요, 항상 제가 유튜브를 키면. Quiet. 아, 너무 조용해? 아, 핸드폰 보여주는 거야? 안 보여, 여기 가까이 가서 해야지. 헤이디 선글라스 보여줘. 요즘에 선글라스에 빠져가지고. 우리 멜로디 핸드폰에 아빠가 이거 카메라 액정 스티커 붙여줬어? How we take it out? 그거 뭐, I want to put it 이렇게, in the 이렇게, back. 이렇게 보여줘. 그거 못 돼, 근데. 아빠가 너무 세게 붙여줬어. I want to put it in the back. 아, 뒤에다 붙이고 싶어? 엄마 핸드폰처럼? Uh-huh. 오, 안 겹쳤어. 여대인이야. 에이, 하이디 여기 있잖아. 이거 언니 하나 줘, 다시. 언니 거. 이거는 어린이용인데, 이게 구운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되게 맛있어. 저기 앉고 싶어? 그럼 거기 앉아. 해. 옆에 앉아, 언니 옆에. 언니 옆에 앉고 싶대. 지금 I'm doing my handball. So. Field games. Aha, I found it. Princess, your game, please. Yeah. Dun dun dun, Princess. This is Dinko Harper. What do baby say? Do do do. Do do do. Oh, heater is now on. It's getting hot.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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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Hey,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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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우리 사실 시간도 안 가고 해서 아이들 잠깐 카메라를 켰는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카메라를 키면 너 좋아해 좋아해. 연예인 될 거야? 연예인 된대. 사실은 저희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려고 사진을 찍었어요. 저희끼리 풀산타 풀산타 같이 찍었는데 저희끼리 하려고 찍었거든요. 동네 공원에 가서 산타's afraid. 그래서 이제 I need some 물 갖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산타 엽서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받으면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너무 늦게 와가지고 제가 받으면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했어요. 이게 보여주고 같이 이제 원하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근데 이게 지금 택배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이게 늦어진대요. 그래서 다행히 크리스마스 전에는 올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서 또 한국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시간이 또 걸려서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크리스마스 지나고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이제 올려야겠다 해서 받으면 지금 물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크리스마스 카드를 원하시는 분 이메일 주소를 받고 이제 제가 카드가 집에 오면 바로 붙이려고 여러분한테 영상을 이제 찍게 되었거든요. 물 마셨어? 정신없어. 찍게 돼요. 이 옷을 너무 좋아, 이 코트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트러블해. 결론은 뭐냐면 저희 디디 패밀리 크리스마스 엽서 원하시는 분은 댓글로 이메일을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서 다는 못 보내드릴 것 같지만 몇 분을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이메일 답장을 이메일을 쓸게요. 그래서 주소를 또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엽서를 보내드릴게요. 근데 잘못하면 크리스마스 지나고 받을 수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뭐 해피 뉴이어 카드라고 생각하시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이어 카드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저희 가족 패밀리랑 멜로디 아이 사진이 있는 엽서인데 혹시 원하시는 분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희 댓글이 계속 많이 지워져요. 요즘은 사실 아니고 좀 됐는데 이게 어린이가 나오는 채널이다 보니까 아이디에 나오는 채널이다 보니까 댓글이 계속 지워져요. 근데 저희 채널뿐만 아니라 다들 채널 하시는 분에도 물어보니까 많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유튜브 오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서도 뭐 방법이 아직 없나 봐요. 댓글이 지워지기도 잘 지워지고 또 차단이 많이 돼요. 너무 죄송하지만 계속 지워주시는 분들 계속 달아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항상 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있으시고 인스타그램 오시는 분 있으시거든요. 그분은 제가 따로 메시지 보낼게요. 주소 가르쳐주시면 엽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텅텅 벗어 이거 이제. 공을 다 벗어. 이거 누구야? 정신이 없네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저희가 전 집주인 소송 중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 안 됐어요. 12월 거의 말쯤이어가지고 옷을 갑자기 벗어. 12월 말쯤이어가지고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말씀 꼭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산타한테 뭐 받고 싶어? 산타가 올 것 같아? Do you think Santa is coming our house? 산타는 착한 일한 사람한테 뭐 선물 가지고. I want to get for a yo-yo. 아 그리고 저희가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 때 라이브를 할까 하는데 할까 여러분? 할까 안 할까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바쁘실 것 같아서 보시는 분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저희는 크리스마스 때 저희는 크리스마스 때 저희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으려고 해요. 식구들하고. 근데 저희는 올해는 선물을 개인별로 사지 않고 게임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100불짜리, 100불 이상짜리의 선물을 하나를 딱 구매해서 뽑아가지고 이제 게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을 해서 이제 선물을 뺏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선물 하나씩 하는 게임인데 이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가족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맨날 뭐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매 해마다. 근데 이번에는 딱 하나만 사면 되니까 좋은 거 딱 하나 사가지고 하면 되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올해 저희도 이렇게 시댁식구끼리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아주 개성이 강한 요소인 것 같아요. My 구독하시고 구독해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엽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빠이. 어디에 눌래? 빨간 버튼? 다만. 다만. 눌러. 저희 오늘 만들거는 비치하우스. 지금 하이디가 자는 동안 제가 미리 해놨던 건데 오늘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미국 마트에 가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렇게 진저브레드가 되게 많이 팔아요. 만드는 쿠키 셋이. 근데 이번에는 비치하우스가 팔길래 저희가 이제 비치에는 살지 않지만 비치에 살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비치하우스를 언젠가 샀으면 좋겠는데 아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거 진짜 브라이트니? 야 지금 멜로디랑 엄마랑 하자 오늘. 근데 이게 좀 생각보다 어려워서 만들어 보려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이거는 뭐야? 이거는 거미 트리 나무야. 이건 나무, 이거는 별, 이거는 뭐지? 그린 와이 아이싱 튜브. 이거는 멀티컬러 미니 비드 꾸미는 거. 이건 뭐야? 이거 모래인가? 모래 까는 거네 모래. 이건 제 생각에는 크러쉬드 진저브레드. 그거 아이싱이네, 블루 아이싱. 그리고 이렇게 쿠키가 들어가 있어요. And this is a candy ball. 여기 있어. And this is for the beach. 아이싱. 블루 비치하우스야. 그래서 블루야. This is of what is called? 그거? Star candy. Star. 그 candy야, candy. And so what's this one? 이거는 아이싱 큐브. 아이싱 튜브. 유튜버의 자세가 됐어. What's this one? 얘도 똑같지. 아이싱 튜브인데 하얀색. White. 아이싱 튜브. 블루 아이싱으로 해야 되지. What is called? What is called, Mama?
그거는 브레드 이거 크러쉬드 진저 브레드. 이렇게 우리가 엄마랑 멜로디랑 같이 해야 돼. 야, yeah, how is not gluing? 글루 해야 돼 아이싱으로. 한번 해봅시다. 아야야야야. 자, 얘를 이렇게 하면 멜로디 이렇게 잡고 있어 쿠키. 이렇게 잡아. 여기 잡아. 여기 딱 잡고 있어 이렇게. 안 떨어지게 하겠지? 인게요. 생각보다 어렵네 역시. 다 계속 꾸며. 잘한다. 예쁘게 꾸며주세요. 엄마 좀 고쳐보자. 안 고쳐지나? 쓰러질 것 같아요. 미쳤어. Don't worry, mom. It's just a thing. This is how decorating. It's okay. 아, 너무 웃겨. 이거 왜 이렇게 됐어? 행복해 먹어서 그렇지. 와우, That's cute. 어떻게 좀 살려봤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래도 예쁘게 멜로디가 잘 꾸몄네 지붕을. 오, 예쁘다. 재밌어? 다 붙일 거야? 다 붙여. Pictures. 아이고, 이게 좀 아이싱을 녹여서 해야 되는데 그냥 했더니 우두투들하게 됐어. 사진처럼은 너무 어렵네. It looks like a zombie house. It's good. It's beachy house. It looks like a zombie house. 좀비 하우스야? 아니야. 좀비 아니야, 어디야. One day look. It looks like a door. This. Mommy, we should do this one too. 그쪽은 안 해도 돼. 너무 없어. 아이싱이 부족해서 앞쪽에만 꾸몄어. 라라라. 그래도 앞모습만 보면 나름 괜찮아요. 오, 많이도 꾸미네. 루디가 참 잘하네. 잘하고 있어. 똥 쳤지? 잘했어, 언니? 똥 쳤어, 오케이. 언니 자다가 일어났어. See? It's so messy here. 어, 지금 너무 messy해. Can you show daddy? 야, 아빠 오면 깜짝 놀랄 거야, 아빠 퇴근하고 오면. That's gonna be so happy. Messy. 메시. 지금 여기 너무 정신이 없어. 와, 엄청 많이 붙였네. 별지붕이야, 별지붕. 메시. 메시야?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